안녕하세요.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. 오늘은 아카시아 꽃으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물에 소금과 식초를 조금 넣어 아카시아 꽃은 씻어주세요. 씻은 꽃은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아카시아 꽃 샐러드를 만들겠습니다. 씻은 아카시아 꽃 50g을 준비해주세요. 아카시아 꽃 꽃만 뜯어주세요. 딸기 3개는 크기에 따라 6에서 8등분 해주세요. 다른 과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. 드레싱을 만들겠습니다. 매실청 4테이블스푼, 꿀 1테이블스푼, 올리브 오일 1테이블스푼, 소금 약간, 후춧가루 조금을 넣고 섞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준비했던 아카시아 꽃을 넣고 한번 섞어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기를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아카시아 꽃 장아찌를 만들겠습니다. 물 50ml에 치자 반개, 소금 10g을 넣고 섞어주세요. 그리고 치자물을 30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. 아카시아 꽃 150g은 꽃만 준비해주세요. 치자물이 만들어졌으면 치자는 버려주세요. 만들어진 치자물에 식초 50ml, 설탕 35g을 넣고 섞어주세요. 그리고 준비했던 아카시아 꽃은 용기에 담아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절임수를 부으시면 됩니다. 바로 먹어도 되지만 2-3일 후에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아카시아 꽃 튀김을 만들겠습니다. 씻은 아카시아 꽃 6송이를 준비해주세요. 꽃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전분가루 1테이블스푼을 넣고 살짝 묻혀주세요. 튀김 반죽을 만들겠습니다. 밀가루 50g, 찹쌀가루 50g, 소금 조금, 물 150ml를 넣고 섞어주세요. 그리고 꽃에 반죽을 입히시면 됩니다. 팬에 식용유 300ml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 센 불에서 튀기시면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